되게 행성 그런 느낌? 요즘에는 이거 쓱 마무리할 때는 요거 이렇게 홍채가 살짝 막 긁으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칼로리 조금 부담 덜한.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울은 아니고요, 또 진짜 오랜만에 제가 써보고 너무 괜찮다, 우리 여러분들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은 제품들 또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패션템도 있고요, 그리고 간식이랑 화장품 바르는 것들 진짜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거 소프트 서울의 백팩이에요. 아주 까매갖고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 아주 백팩 대란이잖아요. 되게 여러 브랜드에서 백팩이 좀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기준에 최근에 가장 핫하지 않았나 싶은 소프트 서울 제품인데, 이거는 지난 겨울에 출시했을 때부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비슷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안 하고 있던 제품이에요. 근데 최근에 팝업 행사 놀러갔다가 저는 요거 비스티에를 사왔거든요. 요거 완전 민소매 타뷰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 여름에 바닷가 갈 때 너무 이쁘게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건 추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요거 미니뮤트 백팩을 작년에 구매했었는데 되게 겹치지 않나 했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이 훨씬 더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수납이 좀 괜찮아요. 제가 요거 미니뮤트 수납이 살짝 애매하다 싶었거든요. 요 정도는 돼야 책이라든지 노트까지 같이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카메라도 들고 다니기 괜찮고 진짜 좀 수납력 넉넉하게 가져다니기 좋았어요. 미니뮤트 같은 경우는 앞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좀 소소한 것들 보관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했었고, 근데 이 가방이 진짜 예뻤던 이유는 아무래도 요 골드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방에 굳이 키링을 달지 않아도 귀엽게 이렇게 짤랑짤랑 거리는 이 골드볼 포인트. 아무래도 요즘 이런 백팩 디자인의 가방이 엄청 핫한 것 같은데 블랙 컬러로 무난한 거 찾아보고 계셨다면 이거 속서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미니뮤트도 제가 꺼낸 김에, 이거 제가 작년 여름에 구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매장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SS 시즌 생각을 하면은 이 컬러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화사하고 뽀얗뽀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거 제가 봄맞이로 새로운 스웨트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글로브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즘에 이런 아노락 나이론 스타일의 맨투맨이 되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빨간 컬러로 된 제품을 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눈에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도산 신혼 매장 갔다가 이 제품을 봤는데 이것도 꽤 이쁘겠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글로브를 샀기 때문에 입어보기 전에는 아 진짜 부해 보일 것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부해 보이는 게 없진 않지만 되게 자연스럽고요. 소재 자체가 또 원래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핏이 이상해 보이지 않고 되게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요거 제품 되게 좋았던 거는 보기에는 모르는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 포인트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로고 포인트에 아트워크 있는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대충 휘리릭 입고 나갈 때 이것도 진짜 많이 입고 나갔어요. 완전 추천. 그리고 또 봄 시즌 되니까 이런 또 반팔도 되게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포멀한 핏감의 반팔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진짜 추천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면서도 색감까지 너무 예쁜 이 반팔티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입어봤는데 일단 티셔츠 소재감이 너무 괜찮아요. 여기 엘리오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리브랜딩을 한 것 같아요. 옛날 그 브랜드 색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 로고가 너무 예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되게 행성 그런 느낌? 그리고 색감도 요즘 제가 되게 예쁘다라고 느끼는 그런 빈티지한 민트 컬러여서 평소에 그냥 기본 반팔 핏으로 입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 단골템이죠. 제가 진짜 몇 개를 썼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번에 패키징이 확 바뀌면서 엄청 핫한 템, 바로 이니스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니스프리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 일단 저도 새로 바뀐 패키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트렌디해졌더라고요. 그린티 시드 세럼 잘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핵 산뜻한데 진짜 급속으로 수분 충전하기에는 요만한 제품이 없어서거든요. 특히 이제 또 여름 오기 시작하면 진짜 시원하게 수분만 싹 먹이고 싶은데 그럴 때 이만한 제품이 없어요. 진짜 저의 구매 기록만 봐도 제가 이만큼이나 그린티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가 욕실에 두고 쓰는 욕실 세럼이에요. 세안 끝나고 바로 수분 충전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노캡슐 히알루론산까지 추가가 된 진짜 강력한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애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강해지려고 그러는지. 기존 히알루론산을 나노캡슐에 담은 나노캡슐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약 5배나 흡수력이 좋아지고 약 7배나 보습 지속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형부터 수분이 톡톡 터지는 제형이고 바르면 이렇게 진짜 빠르게 수분이 싹 흡수되는 산뜻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 그린티 시드라인의 특유의 향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럼 싹 발라주고 나면 남은 시원 상쾌한 느낌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완전 산뜻하게 바로 흡수된 거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지성이었던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 악건성이 된 지금까지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타입의 분들 그리고 특히 피부 갈증, 속건조에는 정말 제가 그린티 하시라고 꼭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 덕에 진짜 하루 종일 촉촉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평소보다도 되게 잘 먹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브랜드에서 준비해주신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제가 바디 제품도 한번 추천을 할게요. 제가 특히 봄 시즌에 원래 좀 아토피가 있던 게 엄청 심해지기도 하고 건선 때문에 가려움이 되게 심하거든요. 보니까 1년 제품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올영에서 구매를 해서 처음에는 인텐시브 크림을 쓰다가 꽤 괜찮더라고요. 일단 건조함 때문에 생겼던 그 뱀각들이 사라져서 또 찾아보니까 요 레드이치 라인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썼어요.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 개선 기능까지 있어요. 소아과 피부 테스트 완료까지 해서 이거 보면은 진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한 3-4일 쓰니까 저 따로 쓰던 연고를 안 써도 될 정도로 가려움도 잡히고 가려움이 잡히니까 좀 붉게 올라온 부분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이 봄가을만 되면은 피부 막 긁으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거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핸드크림 광고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뉴 핸드크림이 있습니다. 이거 페사드 뉴에러 진짜 잘 썼어요. 이 정도면 다 쓴 거잖아요. 끝까지 쓰려고 했는데 뚜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거는 살짝 우디하지만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살짝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었고 최근에 이거 애프터 블로우 제품을 써봤는데 제가 보통 이런 퍼퓸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냄새만 좋고 이 촉촉함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편인데 요거는 손도 되게 적당히 부드럽게 또 케어를 해주면서 향이 뭔가 아쿠아틱한 우디향이라서 정말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난 우디한 거 싫어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시면서 쓸 수 있는 진짜 호불호 좀 안 갈릴 것 같은 향이어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제품 좀 잘 쓰고 있는데 잘 퍼지기 때문에 진짜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렌즈 질문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요번에 렌즈를 새로 바꿔봤는데 요거 하파 원앤올리 크리스틴으로 바꿨어요. 제가 시크리티브만 진짜 잘 쓰다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픽이. 그래서 이거 원앤올리로 바꿨는데 이게 진짜 데일리 렌즈로 끼긴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래픽 자체도 되게 연하고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채가 살짝만 강조되는 스타일이고 이 서클링이 있긴 있는데 되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앤올리가 제가 최근에 갈아탄 렌즈입니다. 요즘에는 이거 쓰고 있는데 얘 이렇게 카드 수납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카드 근데 수납이 엄청 막 잘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카드 편하게 끼워놓고 다니면서 디자인도 있어가지고 요즘 좀 잘 쓰고 있어요. 귓볼 스트랩 있는 케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길에서 넘어졌거든요. 넘어질 때 으악 하다가 이게 끊겼어요. 이게 웬만하면 끊길 그게 소재가 아닌데 요즘 일본 여행 또 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상기시키는 이런 일본어 디자인이 있습니다. 읽을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좋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 케이스 살 때 약간 어울리는 무드로 요 스트랩도 같이 샀거든요. 요즘 또 이런 핸드폰 스트랩도 엄청 핫하잖아요. 제가 또 핫한 거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편이라서 여기저기 좀 보다가 요 케이스랑 무드가 잘 어울리는 게 딱 이런 우드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꽤 나쁘지 않게 잘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 예뻐 미쳐 약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의 메이크업 필수 단계가 있는데 제가 쌍바 오일 추천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거 쌍바 오일을 다 썼는데 매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라카는 비건 오일이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진짜 가볍게 끈적임 과하지 않게 좀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오일이거든요. 오일이기 때문에 끈적임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제가 써본 립 오일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가볍고 얇게 발렸다? 그래서 이것도 잘 쓰고 있는데 얘는 살짝 플럼퍼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립 주름이 좀 많거든요. 근데 또 플럼퍼 기능으로 주름도 살짝 펴지고 근데 얘는 립 오일은 아니고 글로스인데 발리는 게 오일처럼 되게 가볍고 싹 발려요. 요즘에 립 마무리할 때는 요거 제품도 되게 잘 씁니다. 얘는 팁이 실리콘 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바르면 진짜 한 10초 있다가 환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또 립 주름이 펴지니까 저처럼 립 되게 이렇게 닭똥찌처럼 주름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진짜 요즘 저의 찐템. 그 마지막으로 갑자기 먹을 거를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도 영업하긴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할 때 간식 먹고 싶을 때 이거 곤약 쫀득이 먹으면 되게 좋아요. 일단 오늘 보여드린 거 이 핫스파이시 같은 경우는 되게 매콤하거든요. 얘는 조금 칼로리가 있어요. 이거 말고 옥수수였나? 어쨌든 그거는 칼로리도 조금 더 적고요. 그냥 진짜 씹을 거 달달한 거 필요할 때 이거 뭐야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조금만 둘러서 살살 구워서 먹으면 극락입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너무 괜찮아서 이거 추천드리고 요즘에 정새우도 되게 핫하잖아요. 이거 여기저기 많이 보이던데 올리브영에도 있는데 저는 쿠팡으로 시켜서 먹거든요. 요거 상어도가 저한테는 제일 취향이 안 맞긴 했는데 지금 다 먹고 요것만 남았어요. 뭐야 칠리 맛도 맛있고 갈릭 페퍼 맛도 되게 맛있어요. 얘 보면은 이거 진짜 이렇게 새우 머리 튀긴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인간 사료처럼 엄청 잘 먹어지잖아요. 맥주 안주로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본집에도 이렇게 쿠팡으로 좀 보내줬는데 저희 엄마가 과자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식으로 단백질 좀 챙기는 느낌으로다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백질이 많진 않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빠진 과자가 있는데 이거 고구마 무뚝뚝 너무 맛있어요. 딱 그 고구마 말린 과자 그대로거든요. 약간 오사트처럼 달달하면서 미세한 짭조름함도 좀 있고 진짜 맛있고 엄청 딱딱하게 딱 씹히는 그런 맛이라 제가 이거 지금 한 번에 4개 사왔어요, 여러분. 얘도 보면은 당이 막 높지는 않아요. 탄수화물도 딱 그냥 고구마, 일반 고구마 정도고 보면은 고구마가 82%? 갑자기 간식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제 기준에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칼로리 조금 부담 덜한 간식 3개였습니다. 이거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간식까지 해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들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도 진짜 꿀템 천국이거든요. 과자 꼭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벤트도 꼭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